가수 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 인사로 저희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회 여러 번 해보신 분들 또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회 공간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또 모든 기반 시설들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시면서 그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수고하셔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정민 배우 아시나요? 네. 황정민 배우가 예전에 그 연기 대상 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스태프들이 고맙게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 밥을 잘 먹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화면세점 그 집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태극기는 하나입니다. 옳소! 지금 이 동아면세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참 많은 분들이 태극기 한마음으로 뭉쳐 계신데요. 서울역, 대한문, 그리고 또 동아면세점, 또 청계천, 또 보신가, 또 교보문고 참 많은 분들이 한마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알려드렸더니 많은 국회의원분들 또 그 정치인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참 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연단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사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치인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되겠죠? 이 시간 국회의원분들 또 모든 정치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주변에서 저희 이렇게 지켜주시고 질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경찰분들 정말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요. 이 시간에 또 한번 감사의 박수 그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저희 트루스 포럼 제2회 거리 집회를 한다고 했더니 그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태극기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집회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와서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사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숨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서 이 아름다운 날, 이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능력보다 참 많이 귀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집회에 특화된 조직은 아닙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학생 조직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될 조직인데 동아면세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여러 차례 강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권에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진행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쓴 것은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한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곳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태극기 집회가 우리끼리 소리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분들까지도 공감하실 수 있는 좀 따뜻한 메시지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수가 많이 있고 또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끝까지 따뜻한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에 간단히 트루스 포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트루스 포럼은 2016년 겨울에 그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서울대생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탄핵 반대 서울대인 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탄핵이 파면이라는 형태로 인용된 이후에 저희가 서울대 안에서 우선 포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지속적으로 포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약 30회에 걸친 포럼을 진행을 했고 또 이런 포럼이 서울대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대학들의 트루스 포럼 조직을 만들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사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큰 격려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선배 세대께서 이루신 그 훌륭한 유산들을 저희가 계승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때에 이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미동맹을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왜 그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그렇게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진리라는 가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가치동맹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진리 그 가치 가운데 지원하고 헌신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 3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1, 2, 3번의 가치, 특히나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 회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에 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 사건은, 탄핵 사태는, 탄핵 사고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병호 국정원장 아시나요? 예.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것이 추측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호 국정원장의 형사소송을 통해서, 소송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자생적인 혁명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국정을 통해서 그 혁명을 은밀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북한의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옳소!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북한에 누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정관첩과 그들의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일으킨 사태가 바로 저는 탄핵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진실을 직접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그 탄핵의 부당성이 사실은 저희에게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저희 트루스 포럼에 참여하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인데요. 저희 트루스 포럼이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저희 모임 안에는 무신론자들도 계시고 또 천주교인들도 계시고 또 불교인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운영한다는 그런 기본 정신을 존중하시는 분들을 저희 포럼의 회원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자세히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민중운동가, 혁명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옳소!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할 큰 죄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들 일어나십시오! 옳소! 저희 트루스 포럼은 이렇게 잘못된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과 같은 이런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신학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까지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소!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고 유럽의 사회가 망가졌습니다. 또 미국의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의 사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성애 이슈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교회들이 조금씩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멋있어!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왜곡해서 그 왜곡된 것을 사실인 양, 진실인 양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일어나십시오! 옳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푸르스 포럼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구호를 같이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들 박수 치실 수 있으시죠? 벌써! 예, 박수 한번 저희 같이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치시냐 하면요, 이거 아시죠? 땅땅땅땅땅 대한민국 기억하시죠? 예, 북소리도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호를, 여기 있는 구호들을 같이 외치겠습니다. 땅땅땅땅땅 역사 왜곡 중단 하락 북한 주민 해방 하락 한미 동맹 강화 하락 탄핵 사태 부당하다 한국 교회 일어나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런데 미국에 또 국제사회에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한글로만 외쳐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근데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 북한을 해방하라. Liberate, Liberate입니다. Liberate and K.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땅땅땅땅 Liberate and K. 그러니까 Liberate를 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땅땅땅땅 Liberate and K. Liberate and K. Liberate and 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iberate an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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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ate NK!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글과 영어를 한번 섞어서 해봐야 되겠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중단하라. 북한 주민 해방하라. 한미 동맹 강화하라. 탄핵 사태 부당하다. 한국 교회 일어나라. Liberate and K. Liberate and K. Liberate and K.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거 종종 하면 좋겠죠? 네, 앞으로도 종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이 조금 많은데요. 몇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 왜곡 중에 사실 이제 역사가 왜곡된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읍 발언 아시나요?
예, 정읍 발언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하자. 그래서 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정부 수립에 야욕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혹시 정읍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정읍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안 보이고 우리가 통일정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열치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방만이라고 임시정부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죠? 예. 이게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북한에서 소련 나가라고 세계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옳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 상황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읍선언이 보시면은 46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사실상의 정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토지개혁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국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46년 3월에 북한에서 독립적으로 남한과는 상의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원흉입니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기만이 지금 우리 역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트루스포로는 한글로 얘기하면 진실 포럼입니다. 진리 포럼입니다. 트루스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대 모토가 진리는 나의 빛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진리, 진실, 트루스라는 것이 저에게 중요했고 또 저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촛불과 순수한 태극기는 통한다고 믿습니다. 옳소! 왜냐하면 진리를 향한 갈망, 진실을 향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소! 그래서 이 진리만이, 진실만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옳소! 그러한 취지에서 트루스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트루스포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소! 네. 건국과 산업화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소! 모든 정권에는 정권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옳소! 그들이 자행한 그 잘못들 우리가 다 같이 밝히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소!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가치 안에서. 옳소! 그리고 이 진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옳소! 또 이 진리가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 그 전체주의 사교 집단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그 동포들까지도 결국에는 해방시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옳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르스포럼 회원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제가 투르스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참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참 재주가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 이게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젊은 분들께서 투르스포럼의 대학 회원, 청년 회원으로 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 자리에 모시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투르스포럼 회원들의 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큰...